네, 안녕하세요. 모듈건담입니다.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MG로 좀 찾아왔는데요. 제가 그간 뭐 SD는 뭐 꾸준하게 삼국창궐전부터 해서 월드 히어로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, 최근에는 이제 RG 한정판에 좀 빠져서 계속해서 이제 뭐 조립 영상, 구매 영상, 그리고 리뷰 영상까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MG가 있을까? 확실히 이제 손맛은 조립감이라든지 그런 건 MG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PG는 사실상 가격이 좀 있고 해서 더 새로운 것도 일단은 나오고 있진 않죠. 그래서 MG로 어떤 걸 한번 구매해볼까? 정말 좀 많이 검색을 한 결과 제가 이제 막 다채롭고 뭐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무장이 많은 뭐 SD에서 코만도 건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듀얼 건담이라든지 이런 버스터 건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슷한 건담이 있을까 좀 이렇게 찾아보는 와중에 네 엔드리스 왈츠 건담 EW 네이윙 건담이 나오는 거죠. 거기서 이 헤비암즈를 제가 발견을 해서 네 주저없이 이렇게 구매를 좀 했습니다. 이 건담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도 1월에 발매를 했어요. 뭐 거의 이제 10년이 다돼 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구판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네, 괜찮은 건담이 아닌가 싶고요. 가격은 대략 한뭐 3만 5천 원에서 4만 원그 정도까지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적정선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그래서 제가 외관을 좀 이게 확실히 구형답게 이렇게 세로로 했어요. 제가 세로로 박스가 되어 있는 거는 여태까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자쿠 그리고 뭐 퍼스트 건담 1년 전쟁 뭐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? 뭐 1대100 무등급 이 정도 건담이 아니고서야 요즘은 대부분이 이제 가로 형태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도 좀 담기가 어려운데 좀 눕혀놓을게요. 네, 눕혀놓으면 좀 이상한가? 그래서 박스 옆면을 좀 보면 박스가 조금 구겨졌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다소 좀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이런 기믹들을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먹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채워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. 뒤에 이런 뭐 무기 뭐 창고 같이 해서 실드까지 있고 그리고 이 발칸포 정말 좀 실사처럼 잘 되어 있는 그리고 거대한 나이프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아빔 게틀링이라고 하네요. 자세하게 잘써 있는데 뭐암 나이프 그리고 빔 세이버 네빔 세이버 그리고 여러 가지 웨폰 네빔 게틀링은 포함한 그리고 뭐 피규어도 있고 지금 이것들은 이제 뭐 마킹 뭐 이런 데칼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. 이건 어떤 데칼일지 한번 안내를 보면 알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 미사일 부분들이 약간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색을 좀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저도 아직 언박싱을 안 해봐가지고 그 다른 옆면을 보면은 애니메이션에서 같이 출연했던 그런 건담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모든 그이 발간포를 개방한 모습. 야, 어마어마하죠.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면은 많은 비중을 많은 부피를 좀 차지할 것 같은데요. 네, 그래서 이런 변화된 것도 보여주고 여러 친구들도 좀 보여지네요. 그러면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높이가 굉장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부품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 살짝 베이지 네, 그런 톤이 좀 보이고요. 지금 보시면은 네, 일반적인 데칼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 데칼이 있네요. 저는 습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뭐 일반 그 스티커하고 그 다음에 건식 데칼 그리고 일반 데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건식 데칼이든 습식 데칼이든 귀찮은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붙이면 둘다 깔끔하니까 좋은 거겠죠. 그리고 이제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이 있는데 타출색이 약간은 네,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못볼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기타 이제 실드에 들어가는 프레임 그리고 나이프
이거는 뭐 아까 빙게틀링에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제 장갑들. 네, 색깔이 약간은 좀 누리끼리 해서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진한 이제 붉은색, 이제 실드 부분, 그리고 발 부분. 이거는 사출색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몰드도 잘 되어 있어서 먹선도 잘 들어갈 것 같고요. 그리고 네,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발카난포 부분인데, 네, 일반 색깔이랑 동일하죠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완성을 해도 되고, 아니면은 아예 이 런너 상태에서 도색을 하면 더좀 쉬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거는 발칸포를 덮는 부분, 덮개 커버 부분이 되겠고, 네, 부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게틀링 빈 부분이고, 네, 어마어마하네요. 혹시 장갑 웹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안에 내부 프레임 부분인데, 부품이 와 굉장히 많습니다. 최근에 제가 뭐 한정판 RG를 조립을 했지만, 뭐 가격이 대략 뭐 35,000에서 5만원인 걸 감안하면 이 정도 부품 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가격이 35,000원이다 라고 하는 건좀 굉장히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단하네요. 그래서 이제 네. 설명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깔끔하고, 네, 딱히 쿠팡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고요. 디자인이 약간 조금 좀 촌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네, 멋있네요. 그래서 아까 그 설명서가 아닌 그 박스 아트에서 보셨던 그런 색깔이고요. 저는 뭐 특별히 그런 도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MG에는 원래 잘안 했었고, 지금도 충분히 좀 멋지고 화려하기 때문에, 아까 설명드렸던 그 발칸포 부분, 네, 뭐 이런 뭐 헤드 발칸이라든지 이런 어깨 쪽에 붙어 있는 가슴 덕트 위에 있는 이런 발칸포도 적당히 좀 도색을 해주면 훨씬 더좀 디테일이 살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설명서 이따 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좀 칼라로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런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, 네, 그래서 굉장히 좀 멋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기대를 좀 하고 제가 구매를 했지만, 실제로 설명서를 보니까 더 빨리 조립을 하고 싶네요. 그리고 뭐 부품 수는 많지만 이렇게 설명서를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. 부품만 좀 굉장히 좀 많고, 제가 뭐 RG를 여태까지 좀 많이 조립했기 때문에 MG는 조립을 하면서 정말 좀 쉽고 그리고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. 네, 제가 빨리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언박싱을 했는데, 뒤이어서 좀 상세하게 언박싱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빨리 조립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